제가 이 탕종 샌들을 탕종 푸딩을 얼마나 먹어보고 싶었는데. 탕종빵. 이게 뭐라고? 손님이 두근거리지? TV는 볼게 없네. 빵토 먹어요? 내가 딱 생각한 말이야. 쫀득쫀득한 그냥 빵을 푸딩 안에 넣어놨어. 이 식감이 푸딩이랑 그렇게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. 근데 맛은 있어요. 쫀득쫀득해서. 잠깐만. 이건 좀 찍어야 되는데. 뭐야? 카라멜 감칠맛이. 카라멜 진짜 작더이다. 이게 조금 안쪽에 있는 빵일수록 좀 숙성이 돼서 더 부드러워서 잘 어울려요. 다 식었을 것 같아. 식었어. 아니, 제가 샤인머스켓을 얼렸는데 녹아가지고 지금 식감이 이상할 것 같아. 전 이거 너츠에 씹히는 거 별론데요? 약간 너무 딱딱.
네, 얼려서 그런지 씹다 보면 황치즈 맛이 점점 나고 쫀득해요. 한번 사 먹어볼만? 손으로 뜯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그냥 이 가운데 옥수수 뭉친 부분만 옥수수 맛 나고 그냥 빵인데? 아, 맛은 있는데. 저는 막 되게 안 식사빵스럽다고 안에 옥수수 뭐 들었다고 크림? 응, 마요네즈인가 봐요. 황치즈랑 피스타치오 베리랑 트로피칼 망고 요거트. 그 망고 황치즈 어떻게 할래? 아니 오빠 만들어 먹어. 난 피초 먹을래. 어? 나도 피초 먹어. 끓여. 가끔 안 찍고 있더라고. 어 무섭겠다. 잘 먹겠다. 어 맛있어. 어 맛있어. 아이스크림 같아. 사진 찍는 동안 제대로 식었네. 배부를 것 같아, 먹으면 엄청. 너 물리지? 배불러. 또 쉬니까 먹고 싶다. 뭐지? 망고 먹고 황치즈 먹을까? 황치즈 망고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. 망망 황치즈가 진하다 그랬어. 진짜? 응. 먹어봐요. 응응. 맛있네. 안에 젤리 들어 있다. 이게 여름 한정이래 이 맛은. 아 진짜? 왜 여름에 저러긴 한다. 피처가 더 맛있긴 하다. 배 터지겠는데? 너무 배불러. 그럼 조절해서 먹을걸. 와 진짜 배불러. 혼자 먹어봐야지. 어때? 응? 짜! 응? 나는 피초가 제일 맛있는데? 그러게. 뭐지? 응? 뭔가 약간 그 인위적인 향취를 가르만 난다. 맞지 않아? 아 맛있는데. 먹을 때마다 누가 주먹으로 내 위를 좀 누르고 있는 느낌이야. 무거워? 응. 피토베리가 제일 맛있어. 응, 그러면서 다 먹고 있어.
이거 따뜻하게 먹는 게 더 맛있는데? 이거 99.9% 그거 가지고 단맛이 하나도 없거든요? 일단 맛있어요. 이 안에가 쿠키 푸딩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그건가? 쿠키인가? 엄청 촉촉한데? 제노아즈처럼 촉촉한데? 그거처럼? 닐라 웨이퍼처럼? 황치즈가 엄청 진하진 않아요. 이게 크림이 적어서 그런가 슈네 좀 가루맛? 황치즈 가루맛이 났는데 얘는 아닌데? 뭐지? 아몬드 이게 냉장해동을 하면 아쉬운 게 크럼블이 부드러워져요. 그래도 다 먹게 생겼네. 우선 보면 항상 딱 3분의 1만 남기는 거 3분의 1 정도? 반은 너무 힘들고 3분의 2 정도 먹어요. 저는 이제 추석이라 본가 가는데 애사비 챙겨가려고요. 제가 어제부터 애사비 먹었었는데 되게 속쓰렸거든요. 그래서 물 좀 많이 타가지고 먹어보려고요. 완전 다이어트식. 오늘은 허브솔트를 보러 갔어요. 얼마 만에 방 궁금했는데 너무 땅콩 같은데? 밀어서 이렇게 고구마 뭐 완전 푹푹 완전 맛있어. 너무 잠들었나?
오늘은 간만에 이걸로 불러봤어요. 쓰러져. 연약해. 뿌듯해. 얘는 마켓컬리에서 삐니님 따라 산 밥. 이거 반만큼 더 있어요. 아니 뭐래, 이거만큼 더 있어요. 밥을 미리 안 넣어놓으면 안 먹겠는데? 또 있어요. 이렇게 보니까 밥이 많게 느껴진다. 미리 더니까. 맨날 부족했는데. 로이스 피스타치오 사 먹을 바에 이거 몇 개나 먹어?